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과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만족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님 나가 나의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보내드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만들고 세우고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연을 파괴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보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무더위와 긴 장마로 인하여 그동안 땀 흘려 일군 모든 농경지가 침수되고 삶의 터전인 집마저 물속에 잠기어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이 땅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어떤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깨끗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갈등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증오하고 탓하는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매일 수고하며 애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함께하는 우리 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치료에 임하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랑의 밑반찬 배달과 어깨동무 도서관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박재현, 이영미 선교사 가정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안식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안식년에 그 가정에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있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형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 매주 예배드리던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 성도의 교제와 예배의 감격이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9월에 어성경이 읽어지는 과정을 참여하여 믿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을 위한 물된 동산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함께 찬양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 참석을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찾고 힘과 용기를 내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온 성도들의 건강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만나지는 못해도 함께 중복기도 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아픈 성도들 가정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회복되고 극복하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호산나 중창단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이 가슴 깊이 샘솟는 기쁨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감격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사랑과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성령이 거미되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로 또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와 또 참여 원하시는 분들로 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서 11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방문하는 것들 또 자제하시고 또 성도들끼리도 또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 또 대화하고 악수하고 음식물 나누는데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2부 때 찬양 순서 지금 계속 맡아서 주관하고 계신데 조금 이제 차질이 생겼지만 그래도 1부 예배 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시간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하시고 또 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교진에는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그렇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민 천지의 성도가 송천동 송학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새롭고 복된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마음과 고백도 받아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충분히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신앙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은혜로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명으로 귀한 것들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임마누엘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능력 주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빛과 소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호사나 찬양단에서 우리 중창단 또 조직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부녀 중창단이었습니다. 제일 부러운 일인데 하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네요.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주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전해진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으로 전파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종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는가, 이런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살피면서 복음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안겨주신 복음이 도대체 무언가, 그 복음을 받고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으며 복음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핵심 내용이죠. 창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의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성경을 제시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의 내용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이루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죄와 죽음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새로운 인생이, 나의 삶이 은혜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고 새로운 인생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은 복음을 완전하게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첫 문권이 첫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구를 완성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을 정의하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복음에는 믿음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삶도 들어있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면, 삶을 다루지 못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인들이 생겨납니다. 전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부분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식, 도덕, 윤리 등을 무시하는 신앙인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오만한 신앙인들이 되기 쉽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은혜로 구원 받았음,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부분까지 합쳐졌을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온전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부족해서 영광 받지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의 모습들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신데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조롱받고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간들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당할 수 없는 그분이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구원을 선물로 주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자 택일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SNS에서 돌아다니는 그 글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폴이라는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료와 함께 업무를 마치고 이제는 집에 가려고 나와서 택시를 잡는데 금요일 오후에서 아주 복잡합니다. 택시도 없고요. 근데 한참을 기다리다가 택시 한 대를 발견하고 동료가 뛰어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제 폴도 그 동료를 뒤따라가서 택시 타려고 가다가 갑자기 벌어진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동료가 뛰어가다가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할머니의 그 과일 상자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들이 길거리에 막 나뒹굴어졌죠. 폴이 뒤따라가다 할머니를 보니까 뭐 아무런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또 그 할머니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과일을 다 주워 담아서 상자에 넣어서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지갑에서 돈을 빼서 주면서 할머니 이 정도면은 손해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보통 같으면 아 괜찮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할머니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폴이 아니 나는 하나님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뭐 손사래를 쳤는데 그 할머니께서
내가 이 과일 바구니가 나뒹굴어지면서 과일이 쏟아졌을 때이 난감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당신이 나를 도왔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울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작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어 우리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으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은 더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의 대원칙입니다. 삶의 대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삶이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복음의 완성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하며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지만 삶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대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의 다양성 가운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활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돼서 얼마든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예배는 우리가 시간만 좀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예배, 삶의 예배는 우리가 수고도 해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삶에 대한 지침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대이고 세상입니다. 선이 무시되고 악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이거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따라가게 되어 있죠. 동화되게 되어 있고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고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본받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으려 하지 말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의롭게 되기 전에는 그냥 세상을 자연스럽게 본받았지만 이제는 마음부터 바꾸고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것들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분리되어 다르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은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이 세대의 가치관이냐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휩쓸려 가지 않고 본받지 않고 새로운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도 순종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요? 손해나는 일이 있고 희생해야 될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예배나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그 한 시간 투자하고 또 얼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투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것들이 아직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분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분별이 돼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는 세상을 본받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빨리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으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길로 가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클을 당해서 넘어지면서 다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다가는 멸망이야.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또 진리의 삶을 통해서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놔두면 그렇게 살게 놔두면 멸망길로 가니까 우리가 또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진성이라는 트로트 가수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으로 진리의 삶을 통해서 태클을 걸어서 한 사람이라도 영생의 길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클은 은혜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태클은 사명입니다. 복음으로 삶으로 걸어야 될 태클인 것입니다. 태클의 은혜를 받은 것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삶으로 세상에 태클을 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2장 3절에서 15장 21절은 은혜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뒷부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셔야 할 태도가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장 앞부분에서 지체론을 이야기합니다. 지체론은 뭐냐면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귀하다.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이것이 지체론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치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일치입니다. 일치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불화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들이 사라진 것이고,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고 자신이 잘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에 빠져서 생겨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악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일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거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태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 이하에서 원수 맺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라. 기쁜 일 있으면 함께 웃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울어야 된다. 화목,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화목하게 살고 화평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원수를 맺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할 거니까 그건 너희들 하지 말고, 너희들은 원수를 맺고 원수 갖고 보복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고 화목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어우러져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뭐 좀 수틀린다고 원수 맺고 그거 보복하겠다고 길이길이 날뛰는, 그것은 정말 복음을 받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아니더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장에서는 국가와 관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가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의무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권력이 그 자리가 위로부터 왔다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만 그거 잊지 않고 통치하면, 지도력 발휘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좋은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은혜를 알고 제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은혜를 듬뿍 받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짜증밖에 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좀 그런 넓은 마음 가지고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거 배려하면 공동체도 따뜻해지고 이 사회도 아름다워지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또 메꿔가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12장 이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더디 이루어지고 때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선한 방법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쟁취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 악 때문에
피해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는데 무엇하러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선한 방법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도 더디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자신에게도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관역, 선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최근에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원인들을 제공하고 또 어떤 걸 해결하려는 하는데 방해, 걸림돌들이 된다는 그 인식들이 자꾸 커져가고 있고 이제는 거의 신천지 취급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진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과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오랜 세월 우리가 다시 걸어가야지만이 이 추락했던 위상들을 세울 수 있고 가리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재산 갖고 싸우고 마음 안 맞는다고 싸우고 방법론이 다르다고 싸웁니다.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야 될 공동체가 사분오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좁아졌습니다. 조금 불이익 생길 것 같으면 불같이 일어납니다. 강조점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다 원수 보듯 합니다. 이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강자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된 것입니다. 강자가 되고 기득권 세력이 되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물리력으로 힘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맞서는 것이고 데모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향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절대로 낭패보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지금 많은 것들에 힘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려 하고 막 지키려 하는 이런 것들에 혼신의 솜을 쏟으면 세상 공동체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거기가 거기다라고 다 인식받기 시작하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나라와 사회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들의 뜻만 관철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신격화된 인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스컴들의 여러 그 문구들을 변화되는 걸 보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초창기에는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가다가 요즘에 매스컴의 문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광훈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기자들의 눈에는 이 교회가 개인교회입니다. 표현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름으로 바꿔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들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관용하며 살고 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 하나 뜻 관철시킨다고 사랑도 잃어버리고요. 관용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좁아지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키려고 그 관철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기쁨 때문에 그거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신앙이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슈가 중요한 이슈더라도 그거 주장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으면
그거 보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선한 방법을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도 없이 증오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만하게 방자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들로 전락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교훈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피 끓는 절규를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유익을 주는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야기하시면서 따뜻한 자녀들에게 권고하셨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피 끓는 외침이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고하고 희생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유익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챙기려고 하고 어째 이렇게 높아지려고 이렇게 오만해갖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허하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의 태도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이 원래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도 또 그런 모습들로 새로운 미래들을 힘써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잊지 말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사회와 이웃에게는 유익을 주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잊지 않고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들이 변화되어서 어지럽혀졌던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떨어진 교회 유상들을 회복하고 가리웠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런 신앙적인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바뀌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하는 가운데 저희가 일부 예배에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이 세계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특별히 신앙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들이 발동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세상을 본받으려 하고 욕심에 끌려 살고요, 또 교만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새로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저희 성도들도, 성도들의 가정도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노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도와주셔서 조금이나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을 유익을 끼치는,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신실한 종들, 신실한 신앙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동인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